네, 반갑습니다. 오늘 챕터 4,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강좌들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그 강좌들까지는 챕터 2에서 HTML, 거기서 이제 어떻게 HTML 태그들을 사용해서 화면에 요소들을 갖다 놓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봤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챕터였던 마지막 챕터였죠. 그 CSS에서는 어떻게 CSS의 스타일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화면에 갖다 놓은 요소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대로 예쁘게 꾸밀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번에 그 배우게 될 자바스크립트는 정말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고 여러분이 이 과정들을 따라오시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학습하시고 또 실습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자바스크립트는 그만큼 또 이제 배울 게 많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좀 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챕터가 두 부류로 나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물론 이 언어에 대해서 모든 걸다 배우지 못해요. 배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최종 프로젝트로 하기에 충분한 그런 기능들, 그리고 여러분이 웬만한 웹사이트는 무리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지식들을 이 챕터의 첫 번째 파트인 자바스크립트 배우기에서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는 최종 프로젝트를 하게 될 건데, HTML 파트와 그리고 CSS 파트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딱 그거를 던져 드렸죠.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알아서 코딩을 해서 최종 결과물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의 결과물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게 여러분이 혼자 하기에는 좀 내용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그 완성 프로젝트는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 단계를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저의 강의를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이 만들게 된 사이트를 미리 한번 여기서 살펴 볼게요. 여기 최종 완성본 보기, 이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링크로 이 사이트가 나타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겉보기에는 여러분이 CSS에서 만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이렇게 기능들이 들어간 거볼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사진도 이렇게 볼수 있고, 사진 올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한 글씨를 입력하면 여기 오른쪽에 글자 수가 나타나서 변하는 걸뭐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고, 또내 정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게시물을 여러분이 수정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바꾸고, 또 이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수정 취소 이런 모드 같은 걸또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들 보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진들에 각각 뭐 좋아요 그런 걸 누를 때마다 이렇게 상태가 바뀌고 숫자들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고, 또이 여기 있는 썸네일들을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대로 순서를 바꾸던가, 이렇게 혹은 여러분의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사진들이 보여질지 이렇게 필터링까지 가능하신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HTML과 CSS에서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정적인 것들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그 사이트를 코딩한 대로 온라인에 배포를 하면은 사용자들은 여러분이 HTML과 CSS로 만든 그 모습 그대로만 사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마우스 허버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바뀌는 걸볼 수는 있지만, 그거는 CSS에서 정해진 어떤 모양, 그 지정한 그 조건에 따라서 모양만 다 바뀌게 되는 것이지, 이 HTML 그 요소들, 문서에 작성된 HTML 코드들의 이제 그 내용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면 여러분이 그 HTML 각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클래스들까지 바꿀 수 있고, 또 CSS 속성이나, 그리고 심지어 새로운 HTML 요소들을 넣거나 빼는 것까지 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때, 혹은 사용자가 원하는 때, 얼마든지 사이트의 내용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재밌는 실습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첫 강좌인 여기 자바스크립트와의 첫 만남, 이것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그 이미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HTML을 갖다 놓고 CSS로 꾸미고 자바스크립트 시킨다. 이번 강좌에서는 그 1강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배우기보다는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인덱스 HTML 파일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 파일 시작하는 건 이제 익숙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먼저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봅시다. HTML 요소니까 body 안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 이거를 이제 화면에서 실행하면은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에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여기 이렇게 H1이 들어가 있고 여기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럼 이 H1인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바꿔볼게요. 자, 이 안에다가 스크립트라는 거 열어줍니다.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문구를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이번 강의에서는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 자체는 여러분이 눈여겨보시지 마시고 어떤 게 되는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돼요. 자,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H1이라는 요소를 선택해서 이거를 반갑습니다로 바꿔주는 겁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시면 자 이렇게 아까 원래 다른 그 텍스트였던 원래는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이 돼 있었던 게 반갑습니다라고 H1 부분이 바뀌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애초에 H1에다가 반갑습니다를 입력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할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조건 그리고 사용자에게 권한을 넘겨서 이것들을 이 제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번 만들어 줄 겁니다. 이번에는 이 코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저장하시고 한번 이 화면을 열어보시면 자 처음에 이 화면을 열어보면은 반갑습니다라고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뜨죠. 여기서 확인 누르면 반갑습니다가 되고 취소를 누르면 그대로 안녕하세요가 나옵니다. 이제 뭔가 사용자에게 어떤 권한이 생겼죠. 이 페이지에 내용이 어떤 게 뜨게 할지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아예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사용자가 직접 바꿀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코드는 여러분이 이번 강에서는 자세히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강에서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사이트를 체크해보시면 원하는 인사말을 입력하세요. 이 창이 뜨죠?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지금은 사용자가 이 사이트에 들어갈 때 강제적으로 이거 입력을 해야 되지만 아예 그 원하는 시점마저 사용자가 컨트롤 할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다가 HTML 요소에다가는 자, 여기 보면 H1 제목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여기에 버튼이 들어간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아, 여기 아직 HTML 코드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실행해 주시면 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사용자가 이걸 버튼을 눌러서 인사말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그걸 이렇게 주시고, 이제 사이트를 새로 침해 오시면, 자, 이제 인사말 바꾸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때는 이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이런 걸 입력해서 제목을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에게 이제 이 사이트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능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사이트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시간차로 그 내용이 바뀌게 딱딱딱딱 바뀌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실행해 보면 자, 정적인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스크립트로 뭔가 입력해서
자, 이렇게 보면 이제 1초마다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딱딱딱딱 바뀌는 거볼수 있을까 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활용해서 배우게 되면 나중에는 애니메이션, 그 시간 내에 따라서 뭔가 이제 도형이나 아니면 그런 위치가 바뀌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다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코드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짧은 것들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지식들을 조합하고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제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단계로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이 페이지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크립트 태그 안에 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CSS를 배울 때 그것들을 HTML과 같은 문서 안에 포함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했었죠. 그때는 헤드 안에다가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CSS 코드를 넣는 것을 같이 했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이 안에 보통은 이렇게 CSS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요. 그래서 CSS가 아니라 헤드 안에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코드를 넣어서 그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그 자바스크립트를 강좌를 보는 동안은 제가 이렇게 바디 안에다가 이것들을 넣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지, 사실 이 방법이 이제 정석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글을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show my alert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알림창이 나타나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 CSS도 CSS 파일을 하나 또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내용을 작성했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다가 같은 파일,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JS로 끝나는 파일을 만들어요. CS 같은 경우 끝에 이제 그 CSS가 붙었죠. HTML은 .html 붙고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js 파일, 그 확장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이 여기에 넣었던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CSS 파일도 이 안에다 넣을 때는 위아래 스크립트를 넣을, 스타일 태그를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도 이렇게 독단적으로 다른 파일에 넣을 때는 위아래 스크립트 태그를 넣지 않고 바로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이 사이트를 만들 때가 아니라 사이트를 이제 개발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개발자 창을 여시면, 자, 여기서 엘리먼트 탭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콘솔 탭을 눌러주시면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여러 가지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show my alert. 그냥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하고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값을 직접 입력해 보면서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개발할 때 직접 여기다 1을 입력하고 또 그걸 화면을 리프레시해서 결과물을 볼 필요 없이 직접 여기다가 하나하나 입력을 해가면서 자바스크립트를 결과물을 돌려보고 그런 식으로 개발을 좀더 쉽게 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강좌를 보실 때 제가 이 콘솔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입력하는 걸 제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첫 만남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